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오늘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져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엘그린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58표 대 반대 364표로 부결됐습니다.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편협과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를 두고 비행을 저질렀다며 탄핵 발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탄핵 추진했다는 역풍을 우려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탄핵 결의안은 맥없이 무산됐습니다.